인사말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케이트 위스 외야수 강백호 선수입니다. 네, 2018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케이트 위즈 유니폼을 입게 된 강백호 선수. 138경기에 출전해서 153안타 84타점, 그리고 2선에서 투표인단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큰 상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김진욱 전 감독님,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 뭐 선배님,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배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데뷔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현수 선수는 117경기에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네, 올 시즌 KBO 리그에 복귀하면서 LGTS의 유니폼으로 합류하자마자 태선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공격은 물론이고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연습생으로 두산에 들어갔는데 이상 받고 또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복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변함없는 실력과 성실한 히어로즈로 복귀하면서 걱정이 많이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선수들도 그런 빈자리를 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2018 KBO MVP 주인공은 돌아갔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 KBO MVP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김재환 선수가 888점 만점에 487점을 획득했고요. 팀 동료 조쉬 린드블럼 선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 위에는 다른 말은 잘 떠오르진 않고요. 네,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 동료들이 워낙 또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상이 돌아온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짊어지고 가야 할 정말 그런 책임 같은 것들 더 무겁게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네, 좀 더 성실하게 네,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에게 네,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정말 성실하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환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MVP 투표 결과를 보니까 팀 동료들이 5위 내에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모두가 이렇게 한 게임 한 게임 또 최선을 다해주고 다 같이 격려해주면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 또한 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수상 소감에서도 밝혀주셨듯이 항상 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많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스스로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100점은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끝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50점 정도. 네. 내년에는 100점 목표로 하시나요? 네, 100점 할 수 있도록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MVP의 주인공 김재환 선수에게는 기아 자동차 K7 차량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네, 저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을 부상으로 받으면 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좀 네. 궁금한데요.
아, 네, 꽃다발을 먼저 좀 내려놓고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거는 조금 더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필요한 분들이라면 네. 어떤 분들에게 전달하실 계획인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또 잘 알아서 전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차량을 개인이 이 타고 다니시진 않을 건가 봐요. 좀 좋은 의미로 나눠 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 아, 그걸 말씀한 좋은 의미로 제가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지한 선수가 쌍둥이 아빠잖아요. 오늘 이관왕의 MVP까지 탔으니까 가족들에게 트로피 하나씩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박병호 선수가 얘기했나요? 뭐 가족들이나 야구 선수의 가족들이나 와이프는 늘 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든지 수고했다라든지 좀 할 얘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죠. 네, 정말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한테 일단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구 선수 아내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도 더더욱더 내조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지만 내년 시즌에도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면서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팬분들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MVP로서는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MVP 되셨으니까 이제 또 이 자리에 응원하러 오신 팬분들이나 지켜보고 계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정말 네 하여튼 그 응원에 정말 보답할 수 있도록 네 야구장 안팎으로 정말 성실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또 야구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한 선수 축하드립니다. 되게 여기 시상식 왔을 때 되게 떨려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KT 구단 관계자분들도 저한테 많은 관심이랑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KT 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만장일치에 대한 네, 솔직히 그런 욕심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다 생각해가지고요. 네, 그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진짜 이번 한 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던 것 같고요. 여러 기억들도 많이 남긴 하는데 제가 이 고졸 체다홈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22개 쳤을 때 제일 기분 좋았지 않았나. 네. 되게 배울 점도 많고 뭐 적응도 나름 잘했다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제가 이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기복이 덜한 그런 선수가 돼야겠구나라는 다짐을 가지게 한 시즌이 아니었나. 네. 일단은 타격적으로 슬럼프 기간이 상당히 한 달 정도 막 이렇게 몇 번 한 두 번 정도 왔었는데 그런 기간들을 좀 줄이고 좀 더 저 개인 욕심이 아닌 팀적으로서 희생할 줄도 알고 좀 선배들을 뒷받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외야라는 포지션 자체가 제가 야구하면서 처음 해본 포지션이라 되게 낯설기도 했고 되게 시행착오도 많았었는데요. 불안정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KT 위즈 팀에서 저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뭐라 하기보다는 좀 더 조언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게 제가 좋게 적응했던 것 같고요. 이번 미야자키 캠프도 제가 수비 때문에 참가했었고 거기서도 조금 보완이라면 보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스프링 겨울 기간 동안 몸도 많이 만들고 스프링 캠프 가서 좀 더 외야적으로 더 좋은 외야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BO 많은 팬분들에게 좀 더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네. 올해 30개 못 쳤으니까 내년 목표는 30개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유형을 가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뭐 좀 골고루 모든 면에서 모든 지표에서 좀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